여러분 안녕. 아니 이다희가 여러분 커가지고 축구를 한다? 다희한테도 기회 좀 줘. 다희 화났어. 저 장난감 소독해야 되겠다. 오! 얼떨결에 잡았어. 오, 야, 너 다이 머리 때렸다고 혼내. 와, 애들이 엄청 놀아요. 다이 때렸다고 애들이 뭐라 해. 갑자기 단체로 뛰어가서. 어? 하지 말래, 다이한테. 우와, 진짜 놀았어. 화내잖아. 지금 몸도 못 가누면서 화내잖아. 아, 나 너무 덥다. 에, 간식 줘, 빨리. 있어. 냉장고에 흑염소 있어, 빨리. 정말 대단하다, 너네들. 전 아직도 감동받았어요, 여러분. 저희한테 아쿠다시는 분들 잘 보세요. 동물이랑 아기랑 이렇게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저희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. 근데, 제발아, 제발아. 제발. 야, 근데 뭐라고 안 하는 거 봐. 티무니도 신기한 게 저렇게 잡아 당기면 우리 같으면 진짜 심하게 뭐라 하거든요? 다이한테 뭐라고 안 해. 그러니까. 이강태가 저번에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길 가다가 사람들이 어머 우리 어머 애기가 왜 이렇게 이뻐요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대. 근데 사실 저희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옷가게 갔는데요. 그때 옷이 좀 이제 남녀 공용으로 입었거든요. 색깔이 핑크핑크 아니고 하니까 남자애가 남자애도 여기 쓰고 어디 여기 쓰고. 아니 괜찮아요. 그리고 나갔어. 빨리 나갔어. 기분이 좀 그랬어요. 좀. 맞다, 내가 애들 주려고 장난감 준비했네. 아 진짜? 강태 그 반대쪽 한 번만 봐봐. 혹시라도 똥 있나 없나? 똥 있어 없어? 내가 다 치웠어. 어 다행이다. 이제 절대 똥 만지기 하지 않을 거야. 댓글 보니까 은근히 똥 많더라. 어? 강태 되게 걱정했거든요. 아 근데 다이가 순해가지고 막 내가 낯가림 심하다 했잖아. 근데 이번에 강태야 너가 우리 가게 왔을 때 다이가 선생님들 보고 웃어줬잖아. 계속 아른거린대 다이가 자꾸. 근데 여러분 다이 낯가림 진짜 심했거든요.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갔을 때 해도. 근데 문화센터 딱 두 번 가고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애가 낯가림이 없어졌어. 그리고 만나는 어른들마다 다 좋대 그냥. 그러니까 다이가 되게 성격이 좋아. 내가 봤을 땐 그래. 앞에 수강생들 보여? 오, 이 다이 좋아한다. 그러니까 오, 귀 넘어갔다. 귀 넘어갔죠. 뮤랑 뚜레이 친해지려 뚜이 엉덩이 발라놨어. 봤어. 오, 오, 때리면 안 돼? 애기 때리는 거 아니지? 이게 조금 착시현상으로. 시각적 효과가 좀 그래. 다 이마 때리고 있는 줄 알았어. 오, 뮤도 막 비비네. 자기 몸에 심취했어. 어머, 나 미안한데 냄새가 안 나. 아, 얘네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나 봐. 좋다. 어, 야, 지금 취했어. 어머, 야, 환각증세. 어머, 야, 저 어떡해. 손밥 이상한데? 어머. 옆 진짜 새끼 물었어 여기. 어 있다. 아니 애들 취했어. 그만해 해줄라 했는데 거의 다 먹었다. 뮤왕가게. 뮤 취했어. 어머. 어떡해. 어머 야 쟤 지금 진짜 환각이야 저거. 내가 봤을 때 앞에 어떤 고양이랑 싸우고 있어 지금. 뮤 정신 차려. 경찰에 신고해야겠어. 이거 마약. 어 얘도 그래. 어머 얘도 그래. 강태야 진짜 각 잡고 내일 놀자 내일. 알았어. 야, 아무튼 싸우잖아. 집이 난장판 됐네. 아 진짜 미치겠네 이강태가 지금. 여러분 지금 보세요. 애들 지금 나랑 싸우고 있어. 맞다답이라고. 어머 얘네들 봐봐라. 나 냄새 간다. 무향이야. 그럼 더 좋지 뭐. 근데 재밌긴 하네. 이거 얘네들 스트레스 풀어주고 그거잖아. 스트레스 해소. 또 이 막 왜 저런 식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? 오. 티모니 지금 짜증 났어. 집 맞아서.
오, 야, 근데 진짜 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. 그니까. 어머. 오, 야, 훈마 오늘 안 봐준다. 오, 뒷발로 차고. 오. 오. 오, 진짜 안 봐준다. 입만 놀랬어. 귀여워. 아이 팀은 봐봐 귀여워. 팀이 절대 세게 안 문다. 아, 싸우지 말래 다리가. 싸우지 말래 얘들아. 싸우지 마. 어 물 물 물 물. 이다이 물 이다이 물 이다이 물. 우와 우와 다이야. 구해 다이 구해. 구해 달렸어. 또 야 팀은 이 다리에서 뭐 하는지 알고 또 뛰어온다. 여기 우리 동물들 야, 왜 이렇게 우리 쫄지? 우리가 개처럼. 봤어요 여러분? 아니 우리가 다혜 다혜한테 우와 이러니까 티모니가 바로 뛰어오잖아. 진짜 우리 자식 새끼들 너무 잘 키웠다니까. 까끔. 우와 우리 애기 가지노라.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 뿌까가 막내거든요. 왕막내요 왕막내. 그리고 어머니들 이제 저희 다혜 이제 의자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. 바꿔야. 이거 계속 써도 돼요? 안 그러면 의자를 사줘야 되나? 아니 나는 사주고 싶은 게 이것도 쓰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다혜를 여기에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거지. 나 이웃이 자랑했는데? 응. 우와 보여줘 보여줘 강태야. 와우. 우와. 여기는 이제 에어바. 여러분 진짜 강태 다 만드는 거다 이거? 당근에다가 아우. 강태씨 제가 뭐 하나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? 뭔데? 혹시 왜 아직도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으실까요? 여러분들도 프로포즈 혹시 못 받으셨나요? 저희 구독자분들? 뭔 모르더니 자연스럽게 넘어가지. 그러다 보니 얘가 하나 생겨있고. 여러분들은 프로포즈 뭐 받으셨어요? 자랑 좀 해주세요. 자랑 좀. 그럼 나 대리만족 좀 하게. 그리고 안 받은 썰도 풀어주세요. 저처럼 위로 좀 하게. 뭐 하는 거야 거기야? 제일 차가워? 어 그렇네? 맞아요? 내 귀 빌려줄까? 야 밥 먹자 일로와. 아 여러분들 그리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가 언제예요? 저희는 강태가 계속 볼 수 있어서 어린이집을 최대한 늦게 보낼 수 있는데 다혜가 심심할까봐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놀아주는 게 한계가 있고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또 바빠질 거라서. 그리고 이번에 내가 악플을 하나 봤는데 나 진짜 너무너무 웃겼어. 이강태한테 안경을 벗으면 잘생겼다고 뭐 이런 그런 영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엄청 화가 난 거야. 아니 그딴 말 좀 그냥 그만하라고. 이강태는 그냥 존무시고 뭐 개못생겼다 이러는 거야. 강태한테 읽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. 자기 못생겼다. 태라는 근데 내 악플 보면 되게 좋아해. 야! 강태야! 이러면 내 작품 막 왜 자꾸 웃고.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악플 달 거면 너무 논리적으로 달지 말고요. 이렇게 그냥 막 욕해주세요. 그냥 강태 욕하면 제가 조금 좋아하거든요. 태라 욕은 자꾸 삭제하거든요. 아 근데 이강태 안 삭제. 그 이번 최근에 삭제한 게 뭔데?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는 거지? 아 장난하냐? 아 네 속마음 얘기하지 마 진짜. 같이 살아보면 알 텐데 꼭 안 살아본 것들이 제일 많아. 어 이강태 나는 근데 그거예요. 강태 이번에 존무시라는 댓글에 어머 저 사람만 시력이 정말 잘 됐나? 라식 수술했나 이랬지. 우와 아 시원해. 아빠 최고야. 아빠 코딱지 완전 잘 빼. 구경해야 돼. 우와. 와. 와. 로션 바르고 안녕하자. 가습기 왜 이렇게. 누나. 아이씨. 왜? 이? 감성? 일지? 안녕? 농담이네. 샀어요, 이거는. 아, 이쁘게 좀 발라줘, 로션 이쁘게. 아빠야, 이게. 다혜야, 오늘도. 사랑해 엄마 사랑해. 안녕 유바. 안녕. 냥카인. 냥냥카인. 냥냥카인.